하미영 교장 선생님, 그간 베풀어주신 은혜와 가르침이 너무나 크시고 오늘의 지리산 고등학교가 있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영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도 아쉽고 허전한 마음 또한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8년간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발전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큰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과 학생의 인성 함양 및 학력 증진을 위해 그간의 역량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작게는 학교 순회부터 명사 초청, 외부기관 협약, 기부금 유치를 위해 소중한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의 지리산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인성교육 중심학교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 고등학교는 이 모든 것들이 교장 선생님의 헌신적 기여와 노고의 덕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적으로는 우리 학교를 떠나시지만 항상 전과 다름없이 학교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교직원은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교장 선생님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를 받들어 주어진 자리에서 전력을 다함으로써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대한민국의 명문고를 뛰어넘어 세계로 비상하는 지리산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라와 인류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셨던 교장 선생님께 저희 모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지리산 고등학교는 하미영 교장 선생님께서 재직 중이셨던 지난 8년 동안 다방면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김성주 문학관이 개관되어 학생들을 위한 학습과 독서 공간 그리고 수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맨땅이었던 운동장이 화단, 트랙, 천연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외관이 더욱 자연 친화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학교 설립부터 지리산 고식구들의 급식을 책임지던 낡은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신축 급식실이 양질의 급식과 쾌적한 식사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눔 도서관 개관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서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식 책걸상을 모던하고 실용적인 새 책걸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정독실이 완공되어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개별 학습 공간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던 자리에 다목적 체육시설 치원관이 신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체육수업, 동락제, 명사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도서관이 김성주 대표님의 후원에 힘입어 아늑한 독서문화공간으로 변신하였습니다. 하도실에서 학생들은 하미영 교장 선생님에게 다도를 배웁니다. 기숙사 외벽이 보강되어 추위와 화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기숙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관 1층과 2층에 화장실이 신축되어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설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이루어 학생들은 교복 지원,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10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졸업생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희대, 숭실대 등 수도권 대학을 비롯하여 전북 전남대, 경북 경남대, 부산대, 충북대 등 지방 거점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미영 교장 선생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리산 고등학교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